이베크가 만난 사람.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산세이션 라틴 무브를 하시는 김연아 선생님 1편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김연아 선생님 2편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하시죠. 저처럼 몸치인 사람들도 네. 선생님께 배우면 네. 저기 몸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근데 하루아침에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오고요. 예. 오랜 동안 3개월 그래도 이상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에게 정기 회원권을 끊어라 라고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그 질문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뭐 한 시간에 몇 칼로리씩 태워준다. 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정말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가. 아, 이런 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확실하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 제가 0.1초 정도 멈춤이 있었는데요. 줌바 댄스 같은 경우에도 예. 1시간 운동량이 1000칼로리라고 하잖아요. 예. 그거는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운동을 어떻게 1시간 동안 하느냐에 따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1시간 동안 어떻게 자세히 임하고 얼마만큼의 몸을 쓰고 하느냐에 따라 칼로리는 달라진다고 봐요. 그렇지만 나에게 오면 1000칼로리 우습습니다. 산세이션, 라틴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어떤 특별한 음악이 존재할 것 같아요. 뭐 100% 이런 그 산사나 라틴 음악만 배경음악으로 하십니까? 꼭 그렇지만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네. 라틴 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라틴 음악을 네. 기본으로 하죠. 하지만 우리 트로트라든지 케이팝도 가능합니다. 지금 배경음악으로 삼는 트로트란 성인가요가 있을까요? 오라보니? 오라보니? 네, 흥 띄우기 아주 좋고요. 예, 예. 그다음 요즘 나가고 있는 레디큐. 레디큐. 예. 네. 선생님 본인 취향도 반영이 좀 된 건가요? 아니면은 그 회원분들의 취향이 반영이 됐을까요? 반반이죠. 반반. 예. 양념반. 후라이드 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세이션과 라틴 무브를 들어는 봤는데 아, 나 직접 몸을 움직여서 해보고 싶어. 이렇게 갈등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일단 움직이세요. 일단 움직여요. 함께 즐길 수 있다는 거에 중점을 두고 하시다 보면 네. 언젠가는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실 거라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준비해온 내용이 있는데 제대로 표현이 안 된 것 같다. 한두 마디 보충하셔도 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이거는 좋고 나쁘다를 따지지 말고 그냥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으셔서 꼭 즐겁게 오래오래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와 인터뷰를 나눠보셨습니다. 네. 아, 어떠셨습니까? 아, 처음엔 인터뷰한다고 해서 예. 너무 떨었거든요. 전혀 떨게 안 보였어요. 아, 예. 아니에요. 너무 편하게 예. 친오빠처럼 다정하게 얘기해줘서 너무 예. 편하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기회에도 또 저희가 인사 나누고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또 나눌 말씀 있으면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진짜.